What can I say except you're welcome. 큰 키와 커다란 몸, 독보적인 캐릭터의 더 락 드웨인 존슨. 프로레슬러로 최고 스타가 됐고 배우로도 활동하며 영화 주만지, 분노의 질주 시리즈 등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강한 이미지와 달리 SNS에선 딸바보,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Who wants to see daddy's muscles? No one! No one! No one! What? 드웨이 존슨의 귀여운 딸 사랑을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펀 해외 이슈입니다. 헐리우드 최강 피지컬의 드웨이 존슨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타죠.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배우 1위를 차지했고 작년 인스타 랭킹에서도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는 스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드웨인에게도 불가능한 미션이 있었으니 바로 두 살인 딸 티아나를 믿게 하는 거였죠. 또 모아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4월 드웨인은 티아나와 같이 모아나를 보며 괜찮아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티아나는 아빠가 마우이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아 보는 사람을 웃음 짓게 했어요. Is daddy Maui? No. No. Okay. 이후 계속해서 드웨인은 자신이 마우이라고 설득했지만 아직 어린 딸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가 봐요. Is daddy Maui? No. Are you kidding? Are you serious? Is daddy Maui? No. 티아나의 귀여운 모습은 크게 화제가 돼 마우이의 노래 싱글도 4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드웨인은 이 노래가 잘된 이유는 딸 덕분이라며 저의 두 살 보스 베이비 티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올해 1월엔 드웨인의 근육을 깨끗하게 하는 티아나의 모습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How long do I have to stay here like this for? 20 minutes. 1, 2, 3, 다음에 20이라니 너무 귀엽죠? 드웨인은 전부인 데니 가르시아와 1997년 결혼해 2008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부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며 같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일이 많아 일부 사람들은 쿨하다 못해 춥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딸 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년 WWE에 입성했어요.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죠. 드웨인도 딸이 최초 4세대 프로레슬러가 된 것을 축하하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2년의 교제 끝에 로렌 하시안과 2019년 결혼했고 행복하게 자스민과 티아나를 키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의 팔이 아이 전체 몸보다 더 크네, 그의 어깨는 내 미래보다 더 거대해, 드웨인의 피지컬에 감탄하는 반응도 있었고 이렇게 크고 강한 남자가 저렇게 작고 조그만 꼬맹이에게 너무너무 부드러운 게 정말 귀여워,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너희 아빠들은 조그매? 이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낙의 10대 딸들이 만나는 남자애들, 너희 아빠는 누구니? 라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드웨인 존슨의 딸 티아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언젠가 아빠가 마우이라는 걸 이해할 정도로 크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